안녕하세요. 저는 설악산자락인 청배산에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벌을 키워서 친환경으로 자연 숙성 꿀을 생산하고 있는 사랑나무꿀 대표 장윤만입니다. 앞으로 친환경으로 벌을 키우는 방법과 벌이 생산하는 꿀이라든가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밀락, 그 다음에 숯벌, 이런 거에 대한 효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즘 양지 쪽에는 참두릅이 한참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밀원이 부족해서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5월부터 6월 두 달만 꿀수확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벌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꿀을 수확하지 못하면 벌만 키우게 됩니다. 양봉을 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 밀원이 부족해서 수입 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날씨가 온난화되면서 꽃이 동시에 피어서 꽃보다 벌 숫자가 많다는 농담이 생길 정도입니다. 두릅나무는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많은 양의 꽃이 피는데 꿀과 화분이 들어옵니다. 봄에는 두릅 새순이 나는데 산나물 중에 맛도 좋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최고로 칩니다. 밭둑이나 공터에 몇주 심어 놓으면 옆으로 자손이 번식해서 나물로도 먹고 꿀과 화분을 채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밀원수입니다. 참두릅은 가지로 삽목이 거의 잘안 되고 열매나 뿌리로 삽목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3, 4년 된 나무 둘레를 한 40cm 정도 떨어뜨린 부위를 삽으로 깊게 찍어서 뿌리를 끊어 놓으면 그 다음에 끊어진 뿌리에서 새싹이 올라와서 새끼를 많이 칩니다. 또두 번째는 뿌리를 캐서 한 15cm 정도 잘라서 땅에 가로로 묶거나 비스듬히 묶거나 직각으로 묻으면 새순이 잘 나옵니다. 일하기 쉽게 가로로 묻으면 새순이 잘 나옵니다. 보통 3월부터 5월 초까지 삽목을 하면 됩니다. 요즘 가시 없는 민두릅을 열심히 삽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